샬롬, 할렐루야. 아멘.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매일 오후 3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영적인 부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깝게 이런 수업을 받고 싶다 그러면 천안에서 제가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과 천안에서는 매일 3시를 실황으로 이제 중계를 하고 있고요. 목요 철야가 끝이 나고 나면 제가 또 개인 상담을 인천에서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교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아래에 이제 전화번호와 뭐 연락처 이런 것들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안에 넘어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은혜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12장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12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라고 말을 하지만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신령한 어떤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말을 안 했는데 말을 들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면은 체험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삼청천까지 올라갔다고 고백을 하죠. 또 성경에 요한계시록의 1장 17절 말씀해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밧모섬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지요. 그 엄청난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을 때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보니까 7개 교회를 쭉 보여주고 오른손에 7별을 잡고 있는 분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내가 볼 때에 그 주님을 본 거예요. 그 주님의 빛이 아마 비춰졌겠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이제 히데겔 강가에서 금식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힘이 빠졌다. 힘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대니 강건하여 졌더라. 뭐 이렇게 다니엘서 10장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역 속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 안에 넘어짐의 현상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의 안식 현상이다.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용한 용어들입니다. 과거에는 이 현상을 지금부터 한 37, 8년, 약 40년 이렇게 될 때는 무조건 이런 현상을 입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입신. 근데 이제 입신은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죠. 이렇게 성령 안에 넘어짐의 현상.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변에 은혜 받는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보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안에서 사실 미국에서는 캐더린 쿨만 같은 이런 분들이 이 성령 안에 이제 이 넘어짐 현상이 강력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이분의 사역을 막 이단이다 막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비냐드 운동이라는 거 그것이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마석기도원 수동기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은혜를 받았죠. 그럴 때 그것 또한 한국에서 어떻게 정죄가 되어졌느냐? 이단이다. 이제 이렇게 정죄가 되어졌죠. 그때는 무슨 막 신령한 웃음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이제 이것이 성령 안에 넘어지는 이 현상들이 뭐 이단이다라고 정죄하는 부분은 좀 벗어졌어요. 그리고 보편화가 되어졌죠. 보편화가 되어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많은 사역 속에 빈번하게 그 다음에 그냥 당연한 것처럼 많이 나타났습니다. 평범하게. 그러면 도대체 이 현상은 뭐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잠깐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냥 은혜를 받지 왜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너무 큰 은혜가 오니까 힘이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힘이 빠졌다. 이런 은혜의 세계는요, 은혜의 세계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무한대적 영적인 세계를 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이제 사역을 하는데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나타나고 그럴 때 그런 사역은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막 이제 이런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필리핀에 이제 선교를 나갔는데 저도 이제 이런 사역이 저에게서 뭐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선교지에서 마지막에 이제 축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죠. 그런데 그게 뭐 한 2, 300명 이렇게 모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냥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제 저를 우리 뭐 관계된 어떤 곳에다가 이분이 잘못된 분 아니냐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사람들이 뒤로 넘어졌는데 창문으로 방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막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기도를 받고 그 교회는 부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죠. 저도 저에게 나타나는 저를 통해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을 다 말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글로 기록하면 이 땅에 둘 곳이 없다 하신 것처럼요. 은혜는 각자 각자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내게 없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잘못됐다 틀렸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여러분 이 현상이 뭔지 아세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처럼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분명하게 성령 안에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이 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가 좀 다듬어지도록 성령으로 잘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난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성령 안에 넘어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는 거예요. 단지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사도 요한 같이 다니엘 같이 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지까지 들어갔더라.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말해줄 수는 있어요.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 라고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현상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 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 수학적인 것처럼 분명하게 숫자가 나와서 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현상들은 보여지는 정확한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서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 말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접근할 때 그것이 주는 유익이 뭐냐라고 접근하면 훨씬 더 은혜롭고 얻는 게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안에 넘어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첫 번째 보면 주로요, 마음에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성령 안에 넘어짐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그 사람에게 그 순간만이라도 평안,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하나의 어떤 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 안에서의 안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깨끗해져요.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요, 어린아이처럼요, 마음속에 있던 막 악한 마음, 정죄했던 마음, 불만했던 마음들이 싹 없어지고요, 편안해져.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이제 우리가 푹 쉬었다가 일어나고 나면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체험을 참 제가 드디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은혜를 받을 때는 입신하는 그 은사를 가진 목사님들이 부흥사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도 유명한 그 분야에 아주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냥 툭 건드리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아 근데 저는 아무리 건드려도 그냥 안 넘어지잖아요. 저는 이제 일주일 금식을 하고 간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강사님이 오셨는데 나만 안 넘어졌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오신다 그러길래 봄에 오셨는데 가을에 오시니까 저는 일주일을 금식했어요. 힘이 없으면 잘 자빠지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금식을 하고 주님 나도 막 저런데 좀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딴 사람들은 그냥 슉 이러니까 빠방빵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나만 오히려 더 꿋꿋하게 이제 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나도 저런 은혜를 좀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는데 이제 나만 안 넘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강사 목사님이 당연히 저한테 오셨죠. 오셔가지고 딱 이마에다 손을 이렇게 대는데 아니 내가 막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저도 이런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힘 주면 안 되더만. 근데 이제 나는 모르고 힘 줘야 되는 줄 알고 막 다 정신을 또 하사불성 막 정신을 차리자 이러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짝 손댔다가 나를 막 밀어버려 이렇게. 밀는데 나는 또 이제 막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넘어지는 건 아닙니다 막 이래가면서 힘을 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전 한 번도 안 넘어진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제 그때가 겨울인데 난로가에 다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도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앉으셨는데 저 목사님 저는 왜 안 넘어지지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제 친구가 얘요 지금 이거 넘어지는 거 이거 하려고요 일주일 금식하고 왔어요 그랬어. 아 근데 저를 딱 목사님 보시더니 그렇게 반질반질 해갖고 넘어지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정말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이제 안 넘어져서 이거 어떡하냐 이제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넘어지는 거하고 구원은 상관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정말 어느 날 저에게 외국 사역자를 통해서 제가 그냥 그대로 빵 떨어지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붐, 성령의 바람이 와서 저를 탁 치는데 제가 빵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제가 체험을 했죠. 혹시 아직도 체험이 안 돼서 의심하는 분 있습니까? 좀 더 기다리세요. 성령님이 그 사람이 체험되어져야 된다면 줄 것이고 또 체험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체험이 안 돼도
구원은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성령 안에 넘어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그때 뻑 넘어지고 난 뒤에 제 마음 안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오게 됐습니다. 저는 많은 문제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걱정 있고 근심 있고. 근데 그분을 통하여서 제가 그 성령 안에 넘어짐을 통해서 깊은 안식 속에 들어갔는데 내 속에서 물밀듯이 물밀듯이 위로부터 부어지고 속에서부터 오열이 터져나오는 이런 치유까지 저는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넘어지면 세 번째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막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룩한 웃음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사람들이 막 웃을 때 아니 왜 저렇게 미친 사람들처럼 이렇게 웃냐 막 저도 흉을 봤어요. 아니 제 친구 목사님이 한번 저보고 마석 수동 기도원을 가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딱 한번 가봤거든요. 예태 목사님 오셨을 땐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 갑자기 이 친구 목사님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쳐다보면서 미쳤냐 지금 응? 왜 이러는 거야? 막 보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저쪽에도 낄낄낄낄 웃고 있지. 저쪽도 웃고. 야, 이거 내가 정말 또라이 집단 속에 내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 목사님 보고 나 이제 가야 되겠다고. 저하고는 너무 그 분위기가 안 맞았던 거죠. 저는 사실 그때 그런 체험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긴 제가 안 갔습니다. 그랬는데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한 10년 이상 지났죠. 제가 너무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밤새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울고 울다가 새벽이 됐어요. 내 배 아래서부터 웃음이 터져나오는데요. 막 이러면서 아니 이거 멈춰야 되는데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 밤에 저 혼자 기도하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막 울다가 하하하 이러고 막 시큰 웃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웃고 나니까 슬픔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때 슬픔의 영에 붙들려서 이 막 우울과 공황장애 막 이런 걸로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이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육을 영이 육을 초월하게 돼요. 육이 완전히 꼼짝 못하잖아요. 그리고 영이 막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함께 기도했던 기도 동지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기도 들어가면 뻥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도대체 꼼짝도 안 하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몰라가지고 막 기다렸죠. 막 이제 그때 당시 입신이라고 하는 거니까 아, 이 사람이 뭘 좀 보고 오면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막 옆에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아 기다리는데 아, 이 사람 도대체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한 번 넘어지면요. 3시간, 5시간. 그 이제 나중에 물어봐요. 권사님, 그 입신 가셔서 뭐 보고 오신 거 있어요? 뭐 경험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묻죠. 그러면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봤어. 이분은 연세가 많았어요. 그리고 뭐 옛날 분이니까 배움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몰라. 아무것도 몰라. 뭐 이랬어요. 근데 이분은 얕은 3년 내내 기도만 하면 자빠지는 거야. 3년간 기도만 하면.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자빠지냐. 이제 나중에는 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저분은 기도만 하면 자빠지니까. 응?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기도원을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야 예언이 탁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주님 저 사람 왜 저런 거예요? 그럴 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육이 너무 강해 이 사람이. 그래 자기 성질이 너무 정말 대단한 한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가문 속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육이 너무 강하니까 이 성령 안에 넘어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육을 죽이는 거예요. 육을 탁 죽여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넣어줘버리는 거야. 은사를. 저는 이런 체험을 옆에서 이제 제가 보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의 육을 이기게 하면서 신령한 은사들이 나오게 해요. 방언도 하게 되고요. 각
까지의 이제 신령한 것들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 현상 속에 들어갔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제 친구가 성령 안에 넘어짐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천국, 그때는 입신 들어가면 천국도 보고 오고 뭐 예언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보편화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나도 이제 뭔가를 이제 막 들어야 되겠다 하고 옆에 딱 앉아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빨리 보고 오라고 이제 제가 막 방언으로 기도를 밀어주는 거예요. 좀 많은 걸 보고 오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 딱 넘어져 있는데 제가 옆에서 막 슉 이러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천국 보고 왔냐? 너 지옥 갔다 왔냐? 내가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너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했대. 그래서, 아니, 왜 나 때문에 못하냐? 그러니까, 지가 이제 기도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제 쭉 들어가는데, 막 내가 기도를 해주는데 그냥 슉 이렇게 해주니까, 그것도 나 또 가까이 귀에다 대고 해줘야 되는 줄 아니까, 얼굴에 완전히 침으로 세례를 다 이제 지금 같으면 코로나 다 전염됐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누워있을 수가 없잖아요. 침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거기 누워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막 또 제 기도 은사 중에 하나가 그냥 이게 또 제 기도 은사거든. 그러니까 침이 다 튀는 거지. 그러니까 뻘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래도 아, 그럴지라도 좀 천국 가갖고 내 건 천국에 뭐 상급이 좀 있나 보고 오지. 그렇게 웃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요,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고 조용히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몸이 추워지거든요. 덮어주고 기다리면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안식을 통해서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 치유가 되고 육신의 병이 있는 사람도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성령에 붙들리게 되는 참 좋은 은혜입니다. 내 육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겠죠. 아니, 목사님, 목사님도 그렇게 안 넘어졌다면서요. 그러면은 뺀질 그러면 안 넘어집니까? 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잖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뺀질거리고 안 뺀질거리고 상관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니까 넘어지더라고. 근데 그때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힘을 주고 막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을 때 맡기셔야 돼. 그냥 성령님께 나를 맡긴다 하고 편안하게 기대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힘을 뭐 일부러 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맡기고 딱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요, 이제 그냥 성령의 바람이 불면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주의 종이 와서 살짝 손을 얹어줘요. 그럼 그럴 때 그냥 편안하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성령님이 팍 넘어뜨리지 않아도 그냥 내가 뒤로 이렇게 넘어져도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 그리고 그냥 넘어진 길에 쉬어간다 하고 그냥 좀 누워 있으세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나중에 하도 뺀질거려서 안 넘어진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요, 그냥 아예 목사님들이 오시기 전에 저는 뒤로 그냥 제가 이렇게 누웠어요. 나 솔직히 그렇게 했거든. 근데 이제 내가 그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내가 가짜로 이게 넘어졌는데 나한테 무슨 은혜가 올까? 이랬어요. 근데 나를 맡기고 그것도 순복이더라고.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아, 이거 넘어져 있는데 저에게 은혜가, 기름 부음이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무슨 바람이 막 확 때려야 된다, 뭐 불이 팍 때려야 된다, 뭐 이런 거 너무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맡기시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더 가까워진다는 거,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다는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말로서 뭐 받아보니까 별거 아니네, 절대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 안수하는 사람들 또는 기름 부음이 흐른 집회 현장 속에서는 성령님이 어떻게 운행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꼭 흉보면요, 흉본 그걸 또 본인이 하게 되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절대 흉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순복하여 드리십시오. 오늘 성령 안에 넘어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보면 막 기도가 충만하게 될 때, 혼자 있을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는 이런 강력한 기름붐이 있는 집회 같은 데, 컨퍼런스 이런 데 갔을 때 우리가 힘이 빠지고 쓰러집니다. 그럼 그럴 때 그냥 자신을 맡기십시오. 또 이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치유하실 게 있구나, 새로운 기름붐을 주시는구나, 새로운 은혜 속에 나를 다음 레벨로 올리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자신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은 전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사람을 더 높은 레벨로 올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이 현상을 기름 부음이 강할 때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성령 안에 넘어짐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또 오늘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이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픈 것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음이 오면 그 자리에서 누워서 계속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와 함께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겸하여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몸이 아픈 분 또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얹으세요. 그리고 주님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들어오게 하옵소서. 생기가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 병마는 각 사람의 몸에서 떠나갈 쥐어다, 떠나갈 쥐어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을 보는 동안 강력한 치유가 나타날 쥐어다, 나타날 쥐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 쥐어다. 미혹의 영 끊어질 쥐어다, 끊어질 쥐어다. 불리케 하는 영도 떠나갈 쥐어다, 떠나갈 쥐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평안 있게 하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질 쥐어다, 소원이 이루어질 쥐어다. 오 주님, 오늘 성령 안에 넘어짐의 현상이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소서. 성령님 부으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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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칸다라비아 사라바라바바바바바. 올라카라마, 더 강하게 부으소서, 더 강하게 부으소서. Holy, holy, holy. 이 시간은 조용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Holy, 스칸다라바라바라비아 와카라바라바바바바.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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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Oh.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리카라비알로 칸다라바라바바바바바바. 오홀라 카라비아 와사라반나라바라비 카라완두라바라바카라바두 아스카르비 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바라바카라완두라바라바카라바두 아스카르비 소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우야리야리리리리리리알라 한드라스켄나라비 오라카라비아 와사라바라바바. 이야라미야라바 하라미야 디아르야스켄나라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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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Hallelujah.
Oh.
Thank you.
Yeah.
Hallelujah,
오늘 이제 각자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음이 자손 만대까지 흘러들어가서 성령에 붙들림 받은 그런 가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매일 오후 3시 아버지 하나님 영성 수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며 분명한 것을 붙잡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속에 각색병에서 고침받게 함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 소원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